할렐루야. 오늘 묵상도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벨에셀이라 부르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리더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블레셋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오다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서 부르짖고 나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를 기념하고 그들이 누린 승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큰 돌을 취하여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붙인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한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이곳에서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언약궤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을 세워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정한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수치를 당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이란 이름으로 돌을 세워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그들이 기억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철기 무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승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바로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사역하기 전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언급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던 사무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가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사실 라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아니라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어디에 있던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밤이 새도록 치유하시며 쉴 틈도 없이 유다 전 지역을 다니시고 심지어 이방 땅까지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돌을 쌓아 에벤에셀이라 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없던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됨도 기억하십시오. 이후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지금껏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사랑과 연민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